시간에는 몸통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몸통에다 달아줄 텐데요. 다리 두 짝을 이 시접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건데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안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다시는 분 마음에 따라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두번 달아요. 그래서 앞쪽이 얼굴 부분이 되는 부분을 놓으시고요.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으셔서 뒤쪽에다가 얼굴이 밑으로 가게끔 놔시고 뒤집으시고 다리를 저는 바깥쪽으로 달게요.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보기 쉽게 이렇게 고정을 하고 바깥쪽으로. 몸통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요 시접선까지 그대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달아볼게요. 다리 한 짝을 다 다셨으면 중간에는 이렇게 건너가세요. 여기는 몸통 부분에 그냥 굵게 넘어가서 반대쪽 다리까지 가신 다음에 여기서 또 연결을 해주세요. 핀을 빼시고 한꺼번에 다는 거예요, 다리가. 달 때는 오른쪽 왼쪽 길이가 똑같이 다셔야지 나중에 다리가 짝짝이가 되지 않아요. 뭐 조금 더 올려 다셔도 되지만 이렇게 달때 시접 부분까지 똑같이 이렇게 꾸며주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얼굴이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몸통을 뒤집어서 다리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요 시접을 감싸면서 한번더 다리를 올려줄 거예요. 실은 자르지 말고요. 그대로 이렇게 시접을 감싸면서 접어 놓으신 다음에 위에를 그냥 공구르기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접어 놓은 원단 한번 바늘 찔르시고요. 밑에 몸통 한번 찔르시고 해서 겹쳐서 다시 한번 튼튼하게 공구르기로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에 접어놓은 다리 한번, 몸통 한번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고정이 돼요. 다리 한번, 몸통 한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다리 길이가 짧아졌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 한 짝이 끝나면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어서 튼튼하게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실은 자르지 말고 다시 옆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만큼 쑥 건너가서 옆다리로 가세요. 옆다리로 이렇게 가신 다음에 다시 이 시접을 감싸면서 접어주세요. 시접을 감싸면서 접어주시고 다시 한번 몸통이랑 다리랑 이렇게 공구르기로 한번더 튼튼하게 꾸며주시면 돼요. 다리 한번 바늘 찔러시고
몸통 한번 찔리시고. 접어진 다리 한번 찔리시고, 몸통 한번 찔러서 고정을 튼튼하게 시켜주십니다. 한번 그냥 쭉 달아도 되지만, 이렇게 두번 겹쳐서 달면 다리가 나중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고, 튼튼해요. 또 시접을 또 안으로 이렇게 감싸면, 어차피 얘는 옷을 입기 때문에 바느질이 조금 꼼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만 잘 달려 있으면 돼요. 튼튼하게 달아주셨으면 바느질이 끝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매듭을 튼튼하게 지어주세요. 이게 인형을 다 만들고 나면 나중에 옷을 다 입혔는데도 다리가 뚝 떨어져서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듭은 여러 번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다리 달기가 끝났습니다. 뒷면이요. 팔을 달아볼게요. 팔은 이 몸통이 있으면 이 양쪽 옆에 목선 조금 밑에 위치를 표시하시고 양쪽을 그냥 달아주시면 돼요. 요 중심선을 팔을 중앙에다가 갖다 대시고요. 목선 바로 밑에 갖다 대시고 그냥 크게 한번 요 시접선까지 크게 한번 바늘을 이렇게 뜨시고요. 두세 번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한세번 정도 튼튼하게 한번 두번세번 정도 그냥 똑같은 위치에다가 튼튼하게 이렇게 꿰매신 다음에 매듭 지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옷을 입힐 거기 때문에 몸통을 잘 때는 튼튼하게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만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다가 팔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 다는 거는 큰 인형이든 작은 인형이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 만드는 법은 한 번만 보시면 나중에 인형이 커지더라도 모양만 커지는 거지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고정하시고 매듭 지어주시면 몸통 연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면이네요. 이렇게 앞면. 다음 시간에는 염색하는 걸 해볼게요.